하루리그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? 아닙니다. 우리가 적어도 그 올해가 행운을 준다고 하는 그 청룡의 해임을 그 잊지 않고 있다면 남은 그 열흘간의 그 8월은 여러분들에게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열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돈복을 그 터트려도 몇 번은 그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그 행운의 그 귀한 또 넉넉한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. 청룡의 해는 그 양기가 강력한 그 해를 암시합니다. 8월은 그 12달 가운데 그 최고 정점의 그 양기의 달입니다. 이때 그 풍수적인 그 설명에 의하면 숫자가 주는 그 상징 체계가 신비로운 그 행운의 징조를 더 크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꿈에 그 숫자가 보이면 그 대개 대박 터질 꿈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바로 여러분들 그 개인이 고유로 지니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 번호에 있는 그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숫자야말로 또 여러분들 그한분한 분에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숫자, 이보다 더 남다른 그런 뜻이 있는 그런 인연, 또 그런 그 궁합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없을 것입니다. 휴대폰 번호의 그 앞대가리 010은 빼시고요. 중간에 그네 자리, 또 뒷자리에 있는 그네 자리, 이렇게 해서 8개의 그 숫자 가운데 지금 그 불러드리는 그 숫자가 몇 개나 그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에 그 들어있는지 또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많을수록 좋습니다. 첫 번째 숫자는 8입니다. 8은 뭐 워낙 많이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숫자라서요. 또 8월과 맞물리면서 그 대박을 견인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숫자는 그 6입니다. 휴대폰 번호에 그 6이 있다면 8월에 그 8월이 가기 전에 하늘의 그 축복을 의미하는 그 돈복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. 결국 숫자 6은 그 하늘이 내려주는 그 행운의 돈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숫자는 그 3입니다. 3이 들어 있으면 이때는 그 창조적인 그 기운으로 8월의 그 돈복을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의 그 상승시키로 안내하는 그 돈복의 안내자 숫자가 되어줍니다. 네 번째 숫자는 그 9입니다. 여러분들 그 휴대폰 번호에 그 9자가 들어 있다면 이 8월이 가기 전에 마치 그 돈복의 완성을 그 마무리 짓는 그 숫자로서의 그 의미가 이 9자에는 실리게 됩니다. 돈복을 그 여러분들 그 손에 도장 콕 찍어주듯이 그렇게 그 완성을 의미하는 그 숫자로서의 그 9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.